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깜짝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석유 등이 대규모로 매장이 돼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대대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게 아직 최종 사실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탐사 결과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가슴이 설레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요 세계 전체 수출 세계 5위의 대국까지 지금 눈앞에 진입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 구조적 문제는 석유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그 원유에 가스에 대부분을 수입해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하고도 우리가 국제 수지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로서 간신히 흑자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전체 수출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거든요. 이걸 만약에 자급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거대한 무역 흑자국으로 뭐 지금 사우디나 이란 같은 산유국의 반열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도 제조업의 기반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와 제조업의 완벽한 균형을 맞춘 세계의 선진국의 꿈을 꿀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런 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만약에 140억 배럴,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매장된 게 확인이 된다면 그 추정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140억 배럴 이게 현재 추정 매장량입니다. 그중에서 75%는 가스고 예. 또 나머지 25%는 원유일 것으로 예. 추정이 되는데요. 이 140억 배럴의 가스는 우리가 일체 수입하지 않고 29년을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석유는 4년간 우리 모든 국민들, 모든 제조업체들이 일체 외국의 의존 없이 우리의 원유만으로서도 경제를 꾸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에 그 수출액의 약 한 3분의 1 의존을 완전히 내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국제 수지면에서 흑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조 제품의 생산 단가도 현재 원유는 저 먼 페르시아만으로부터 해상 수송을 해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제조업 단가도 커지기 때문에 그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물론 원유는 지금 나와봐야 그 경제성 여부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현재서 얼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뭐 통상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를 뭐 현재 상태에서 약 한 10분의 1 이상 높일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어떤 이 발돋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과연 뭐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까지 지금 단정하시기는 어렵고요. 네. 우리가 1976년에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월 15일 날 원유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원유에 추출한 시범 원유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경제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조사 결과를 담담하게 지켜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만 현재 물리탐사가 끝났는데 이 물리탐사를 우리나라 업체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가장 앞서가는 회사들이 조사를 했고 물리탐사 결과로서는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시추공을 5개를 뚫어서 예. 하반기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대에 시추공 한 대에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아주 거액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긴 한데 흥분하기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개발 과정 비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매장 여부와 규모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시추공을 5개를 뚫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시추공 뚫는 것은 이번 여름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회사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추공을 뚫으면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하에 원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시추공을 통해서 원유의 존재 유무는 내년 초에는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이제 원유의 샘플을 채취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매장이 돼 있고 또 원유에도 등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급이 어떠냐?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이게 100% 있다고 확인이 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직접 땅에서 파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앞으로도 약 한 5년,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순차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2030년부터는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원유로 산업 현장에 또는 집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좀 자원 불모지 한국에서 과연 천연가스랑 석유가 정말 시추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갖되 담담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수수료를 받는 거고 다른 배달 플랫폼들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IT 수수료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이런 하소연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IT가 우리 사회 편리하게 생활을 많이 단축시켜는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지는 이런 상황도 도취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또 이 배달의 민족, 이름은 배달의 민족입니다만 이 창업주 김봉진 씨가 그 지분의 대다수를 팔아서 배달의 민족, 한민족이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DH 회사가 다수 지분을 인수한 상태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전체 6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장 수수료를 받겠다. 포장 수수료라는 것은요, 배달하지 않아도 이제 IT를 통해서 주문을 한 다음에 각 음식점에서 포장을 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직접 그 동네까지 와서 음식점까지 와서 찾아가는 경우 여기도 배달료와 똑같은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배민척 얘기로는 배달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달의 민족이 없었다면 연락 자체가 안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락을 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망도 움직여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돈을 내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 배달 기사들이 와주니까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포장하는 것은 그 음식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 돈을 내라. 음식점에 돈을 내라고 부과하는 것은 일반 고객하고는 얼핏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음식점의 원가를 올려서 결국은 가격이 소비자들에 전가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이 포장 서비스가 아주 소비 생활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공포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 짧게 한번 다뤄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 규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상적인 사회로 하지만 그 시장 경제를 칭송을 했던 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마저도 독점은 안 된다. 독점은 시장을 파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 배달 서비스 시장이 뭐 사실상 독점, 독과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다음에 또 쿠팡이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영향권 안에 있고 예. 또 쿠팡도 사실상 뭐 하나의 과점 세력이다. 그래서 이 가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IT 주문하는 업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 세 회사들이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은 이제 과점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점을 막을 보다 예. 근본적인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제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고 있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는 나왔고 이에 따라서 SK 그룹이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최태원 회장도 참석을 했대요. 그만큼 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SK 그룹이 창사 71년 만에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결은 1조 3,800억 원, 약 1조 4천억 정도를 물어주라라는 건데요. 네. 뭐 물어준다라기보다도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을 분할을 하라. 법률 용어로는 재산 분할입니다. 법원이 추정한 이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총재산이 4조 원 정도가 돼요. 예. 4조 원 정도의 중에서 35%를 부인에게 줘라라는 이런 판결인데요. 소송 비용도 노소영 여사를 분을 물어주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1조 5천억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현찰을 조 단위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뭔가 돈을 바꾸어서 물어줘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현재 약 4조 원 정도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주식 중에서도 지금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 그 지분이 17.73%인데 저게 현재 시가로 환산할 경우에 약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2조 원인데 이미 약 한 5천억 거래은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팔면 1조 5천억 정도 나와서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에서 손 떼고 나가면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물어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네요. 예. 그런데 또 SK의 기업의 지속성 이런 것에서 이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방법은 은행에 융자, 주식담보대출, 주담대 대출을 하는 수가 있는데 대출 이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SK그룹의 뭐 상당한 어려움, 그밖에 주식회사 SK주식을 안 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산을 팔았을 경우에 그 회사 받는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이게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된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보입니다. 예, 그럼 지분 매각이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분 매각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최태원 회장과 그 가족들이 합쳐서 한 25%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 정도를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를 판다. 이러되면 경영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래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에는 제3의 기관, 기업 사냥꾼들이 들이닥칠 수가 있는데 예. 2003년에도 SK에는 소버니라는 해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흔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위기를 좀 선제적으로 잘 헤쳐나갈 아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번 일이 SK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촉각을 상당히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SK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어요. 첫날, 이튿날 계속 올라가는 장세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SK그룹이 회사가 수백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회사는 주가가 약세인데 지주회사라고 그러는 주식회사 SK그룹.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네. 경영권 향배를 나누는데 저 회사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식을 1%라도 더 갖는 자가 회사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게 2003년도 소브린 사태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럼 서로 주식을 사 모으다 보면 주가가 폭등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SK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대부분 판결 때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최 회장 측은 지금 상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